오늘은 2024년에 1월 21일로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요. 고린도전서 3장요. 10절부터 본문이 좀 길어요. 일단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았더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오늘 특성하실 분 있어요? 특성하실 분? 네, 원래 우리가 지금 현재는 청가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없다 보니까 우리 김경훈 형제 특성 하나 하시죠. 예. 짧게라도 하나님은 찬양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일은 서로 하셔야 돼요. 서로. 아멘.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죠. 특동도 하고 같이도 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했지만 이거를 방송에 저작권이 걸리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녹음을 여기다 같이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금 읽은 것에 대해서 핵심 말씀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올해 새해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주일 예배에는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어. 지난주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어. 또한 가지 뭐 했을까요? 세 번째 주는 7일주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14일주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21일은 이제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고 천국에서는 비품이나 정품 아닌 것은 곳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동역자들에게. 예?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아직도 나는 무슨 파야, 무슨 파야, 무슨 목자님 소속이야, 무슨 목자님, 이런 얘기하는 거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나 하는 사람은 젖으로 먹고 밥으로 못한다. 이랬어요. 젖만 먹어야 돼. 밥도 못 먹어. 왜 그러냐면, 말씀을 줘도 감당을 못 하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숙도가 있어서 무엇으로 먹이든지 아멘으로 하답하며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며 아멘. 여기서 성도님도 크게 하세요. 마스크 빼고요. 목도리도 작은 데다 그걸 끼고 하면 말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한 번이 녹음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깊은 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육신의 족한 도로다 그랬대. 육신의 족한 사람들은 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뭘 하냐?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분쟁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자들이 되어서 어깨에 함께 메고, 우리가 여러분 줄 당기기 같은 거할때 보세요. 그 정도 하나만 배신자가 있어도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전심 전력을 다해서 손바닥이 까지도록, 발바닥이 막 밀려서 막 미끄러지도록 전심 다해서 당기잖아요. 이기지 못해도. 지는 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졌어요. 이기는 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이겼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한쪽은 기술을 쓰면서 했을 것이고, 큰 마음을 품고 그냥 영차 할때 한꺼번에 쫙 땡기는 거예요. 네쪽 사람은 딴 생각하다가 영차 할때 영에 땡기고 차 땡도 안 빠져. 그러면 힘이 안 모아지겠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공력을 쌓아가지고 불타지 않은 공력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헛것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오직 어디에서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집을 지을까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잖아요. 응?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육신에 속한 자들에서 시기 질투하고, 어? 사람 따라 행하고,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뭐죠, 그러고.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 유명한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정다르다 목사님이나 뭐, 또 누구 누굴까요? 장경동 목사님이나 애국자 뭐 이런 목사님들이나 다 귀하신 우리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믿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쓰임 받는 믿게 하는 사역자들,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 배운 걸 가지고 집에 가서 또 가족들한테가 전하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사역자들인 게 복음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심었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은 말씀의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만 선교도 아니라고 바쁘지만 아볼로는 이렇게 한 군데 있으면서 양육을 시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볼로는 심었고 하면 나는 심었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심었어요. 그렇죠? 그 모든 열두 제자들은 물을 주었어요. 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시는, 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가르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말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게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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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 되고 하면, 아멘. 그 대언의 영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서 여러분처럼 아멘을 할 때에 그것이 자기 양식이 되고 자기 길이 아멘. 밝혀지고 자기에게 빛이 되는 거란 아멘.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지만 또 나가서 한마디라도 전도할 때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들이에요. 예? 뭐 오늘같이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은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기도 거기다 말씀의 씨를 뿌려주잖아요. 아멘. 씨가 뿌려져야 일단은 잘 자라든 못 자라든지 자라는데 아멘. 성실하게 가꾸면 잘 자라게 돼 아멘. 아멘.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고 묵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꼭 물어보는 이유는 뭐죠? 묵상하는 사람은 대답이 금방 나와요. 명심해요. 그걸 외우고 있어요. 아유,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 물어볼 때 대답 잘해야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물어볼 때 대답 잘해야지. 이런 아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절대 여기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막 정신없이 전화할 때는 다음에 스케줄이 막 있고 이럴 때 막 전화긴 전해도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전화기 해놔도 정신이 없어요. 다음 일 신경 쓰다가 잊어버려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신의 관심은 나무가 됩니다. 아멘. 시절을 쫓아 관심을 맺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고 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털을 닦아두며.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뭐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땅. 터가 있어야죠. 터가 땅이죠. 우리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터가 있어야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지. 아, 나라가 서는 거죠. 아,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혜십니다.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십니다. 아멘. 그 지혜로운 건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터를 닦아둘 때에 다른 이가 그에 세워요. 누가 세워요? 저와 여러분이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세워요? 성령이 도와줘서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누구 따라 짓는 것도 안 되고 내게 주신 터에서는 내게 주신 방법으로.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미국에서 웰지르든 일본서들이든 중국서들이든 한국서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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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출일구한 것은 같은 해석으로 같은 인도함으로 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자로 나가요. 아멘. 근데 여출일구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뭘 보면 알아요. 열매가 다 달라요. 다행히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거의 살라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응? 그리고 막 이리저리 튀고 저리 튀고 자꾸 딴지 잘 걸고 이런 사람들은 그 심령 자체가 가라지밖에 안 들어가. 좋은 말씀을 줘도 가라지로 심어. 자기가 해석을 해서 막 심으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방법대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그리고 이 닦아둔 것 위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미 닦아둔 것은 터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거예요. 말씀의 터. 이미 닦아뒀다는 것은 성경을 주신 게 닦아둔 거예요. 그것을 재료 삼아서 우리가 행함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재료 삼고 그 행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선행,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복음 전함, 또 교회를 섬기는 일. 아멘. 아멘. 선지자를 섬기고 아멘. 어려운 사람 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아멘. 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합격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공력이 불타지 않아요. 아멘. 저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지난번에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도 움직이고 믿음의 행함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처럼 뭐예요? 이 예언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읽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세계를 천지 창조하는 하나님 우리가 읽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로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도 창세기부터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아웃라인과 이 모든 성경의 형편과 환경과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걸 읽는 거예요. 그게. 그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는 건 뭘까요? 이 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함을 갖기 시작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이것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듣는 자,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오늘 말씀 듣고 난 뭐 드릴 거 없으니까 그 성전에다 또 가서 치우고 강대장에도 닦는 거라도 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늘 가서
교회 가서 해주는 밥만 먹고 다녔는데, 이번 주로 내가 하다못해 콩나물이라도 한번 무쳐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야 되겠어. 이런 게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력. 불타지 않을 공력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를 버리고. 응?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털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웠으니까 공력이 불탈 수가 없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밭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살고 성령과 동행하고 밭은 뭐예요? 뭐 심어도 먹으라는 거잖아요. 선행을 행하는 게 밭이에요. 집은 뭐예요? 내가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누와 주님과 함께 정령으로 동행하는 거. 그래서 이 집은 세울 때 반드시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닦아둔 터. 왜요? 11절에 그랬잖아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미 닦아두니까 다른 터에다가는 할 자가 없다 그랬어. 터 닦아둔 것도 왜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길이. 그죠? 예수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딱 적어놨어요.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아니 니네는 꼭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절에 댕겨도 착한 일이라고 뭐 어디 가도 뭐 누구 믿어도 다 나쁘진 않대.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 뭐가 없어요? 구원. 뭐가 없어요? 구원.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영혼 영생. 구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겪더라도 영혼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생은 영생은 취하라. 취하라. 취하라 그랬죠.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한테 우리 영생을 뺏겼잖아요. 또 이젠 각자 자기 영생을 자기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하고 아직도 놀고 친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걔들은 우리를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은혜 받고 어쩌고 해도 놔둬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식이일주 미움다툼으로, 거짓말로, 정욕으로, 음란으로, 탐심으로, 순간을 넘어뜨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동무들아, 사랑하는 동무들아, 속지 말라. 아멘.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은사만 성결하고 순결하다고, 야고보서에 딱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아멘. 마귀는요, 듣기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열매가 있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어도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악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요하시는 열매밖에 맺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예? 휴거의 시대, 순교 시대예요. 순교를 준비하고 순교를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거를 훈련한 시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24년, 25년에요. 예를 들어 노스라 다모스라든가 뭐 바반인지 반인인지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여러 그 예언가들이 엄청나게 예언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게임을 한번 해서 이기든지 지기든지 해지 이게 결과가 나는 거지. 맨날 벼르고 겨르고만 있어가지고 아무 결과도 없어요. 북한과 남한도 대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나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전쟁 나서 누가 이기든지 지기든지 게임 아웃하고 끝나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느냐고요. 지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누구든지 사람은 한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럼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레프리, 심판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심판.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집을 똑바로 짓지 않으면 공력이 불탈 때 없어지는 거는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새 사람이 됐고 이렇게 힘주고 애쓰고 하려면 첫째는 오늘 터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에 집을 세워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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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터로 세운 것은 절대로 원수마귀가 못 뺏어가요. 말씀으로 지은 아멘. 거는. 아멘.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주리실 때에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뭘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도 뭘로 이겼어? 오직 말씀.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사람 다 알아요.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시기가 들어왔다. 질투가 들어왔다. 탐심이 들어왔다. 못 내쫓아요. 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었더라도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딱 알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나를 미혹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것이나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내 정체가 드러났을 떠나가고 다시는 나의 오지만 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도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부모한테 막 대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원샷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이런 일로 영생을 뺏길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한 번 가래도 안 가요. 걔는요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이래요. 그러면 영역이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의 영역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감히 우리 같은 건 우스운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등에 엎혀 있으면 어떻게 못아. 우리가 그냥 아버지 등에 엎혀가지고 메롱해도 못아. 약 올려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탁하고 부탁하면 정말 난 또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딱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저부터는 뭐 이렇게 지금 뭐 큰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는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씀 내려도 무식하게 전한다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훈련시킨 덕분이잖아요. 제가 공부하기 싫어했지만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면 막 척척 알아듣고 아멘도 잘하고 은혜 받고. 근데 우리 한 번 성도님은 아멘을 잘 안 해. 왜 안 할까? 은혜가 안 돼서 안 하나요? 속으로만 하나요? 네. 목자가 원체자가 그야말로 모기 소리만 해. 대표 기도를 시키기도 힘들어. 그래서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상급일까요 아닐까요? 아멘. 예? 아멘. 유성도님 네. 아멘은 하나님 앞에 상급일까요 아닐까요? 상급이죠. 상급 정도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하여 아멘. 영광을 돌릴 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아멘한 거는 그 영이 내게 들어와서 아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돈도 많이 내고 뭐 교회도 주고 성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아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 드리는 것보다 내 뼈와 살과 피에 하나님이 적셔들게 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아멘. 그게 진짜 아멘의 능력이고 네, 네. 우리 말라기스 3장 18절인가에 보면 가 있어요.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아멘하여 영광을 든다. 아니 아멘. 기록하여 하나님이 책에 우리가 아멘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아주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거기 정도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도 목사면서도 어디 가면 예배 드릴 때 말씀 나오면 아멘 한 번 하기 아까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아멘 하고 점잖게 한 번 하기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러면 남이 볼 때는 뭐 우두방정 떠는 것 같아도 어떡해요? 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럼요. 아멘 따블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이고 말고요. 아멘이에요 아버지. 막 이래요 저 혼자.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일부 예배 혹시 좀 잘못 드렸다. 2부 예배 또 드려요. 2부 예배 또 시컷 잘 드려서 축도 보내가지고 뭐 딴 생각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얼마 없을 때 일꾼이 없을 때니까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들어가서 미리 밥을 해놓을 수도 있지만 따끈한 밥 먹이고 싶어서 대표적 같은 거 한 거 들어 그때 가서 전기밥도 스위치도 올려놓고 오고 국은 또 많이 끓이니까요. 가스도 약하게 켜서 놓고 오고 그런 때도 있었대요. 그래 놓고 와서 생각해보면 축도할 때 내가 전기 밥솥을 켰나 안 켰나 이 순간적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 예배는 망친 거예요 안 망친 거예요? 기스가 난 거예요. 온전하게 순전하게 잘 드려 놓고 그러면 아, 이래서 또 안 돼. 그리고 또 3부 예배 또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그 시간에 가서 말씀 조금이라도 판단하고 앉아 있었다. 아 그럼 또 그것도 기절한 게 또 안 돼. 어?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 떠들면 그거 쳐다보고 왜 저러지? 하고 숨기려고 앉았어. 그럼 또 파이야. 이래가지고 5부, 6부까지 드려도 그게 온전하게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7부 예배 끝나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 예배는 잘못 드리면 오늘 7번 예배 드리면 다 헛거잖아요. 그렇게 예배 신경을 썼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막 강사님 얼굴 눈 딱 바라보고 그냥 입이 입 모양만 보고도 벌써 아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받고 말고죠. 또 성령 충만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맞아. 올해는 내가 세 사람을 하나님만 뭘로 만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셔 그렇게 하시려고 성탄에 오셔서 30대까지 우리처럼 인간으로 그냥 살다가 31세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은 처절하게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면서 사시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나님이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서 이긴 자만 가는 게 부활이에요. 영벌로 가는 거는 영원히 진 자. 영생으로 가는 건 영원히 이긴 자. 영원히 이긴 자. 얼마나 이 단어 글자 하나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11절은요.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이외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터가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 아멘. 그리스도는요, 기름받은 메시아.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알고 보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성령. 예? 그다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증거들을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12절에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태을 세우며, 여러분, 금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타죠? 녹아요. 녹아도 금은 금이에요. 은도요? 순전한 거는 티끌 다 떨어도 은은 은입니다. 근데 나무는 어때요? 태우면 그 형이 변형돼요. 재가 돼요, 재가. 그 다음에 풀도? 집도 다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원형 자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때? 원형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는 13절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 어디는 공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 바뀐 거는 공적. 공이라는 거 뭐죠? 싸울 공자죠? 6대 통제인 싸울 공자인데 역자는 뭐예요? 힘력. 어떻게 힘을 써서 내가 싸운 공적은 뭐예요? 그것도 싸울 적자예요.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의 공적, 그날이 언제 심판하실 때. 그때 뭘로요? 불로 나타내고, 그, 왜 그래요? 마지막 때 심판은, 노아 시대 심판은 물심판. 그 후에 심판은 오직 불심판밖에 없어요. 그때 불은 어떤 불이죠? 하늘로부터 유황이, 불, 유황과 불이. 유황 따로, 불 따로예요. 유황 쫙 쏟아놓고 불덩어리가 내려서 그 불이 타면, 유황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불이에요. 영원히 안 꺼지는 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그런 불을 만들으셨는지 정말 생각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예? 그때의 공적이, 사람의 공적이 그때 나타난다. 그때, 심판 때. 그날의 공적을 딱 밝힐 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걸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왕에 드리고 이왕에 바치는 거 예물을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멘. 받으시도록 드리실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응? 그 우리 뭐 얼마나 드리고 받아요. 얼마나 성교하고 얼마나 복음 전해요. 근데 그거 하는 것도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치로 할 수 없이 인사치레로 그건 뭐예요? 풀이나 지피야. 왜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한번 전할 때도 이렇게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지금도 말씀 전하는데
등과 갈비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말을 좀 길게 하려고 그러면 길게 쫙 뿜어내는 말이 배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근데 굵고 좀 이렇게 나이 든 음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목소리까지 이렇게 돼서 뭐 성대까지 막다 잘라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방송을 들으면 내 목소리가 어때요? 완전 젊은 사람 같이 나와요. 어쨌든 애기 목소리 같은 게 나와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수 없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밝힐 때 어떤 걸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여긴 뭐예요? 목사나 성도나 뭐 누구나 할거 없이 직분자는 아니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예수 안 믿고 절에 갖다 바친 사람의 누구나. 누구나, 여기 누구나는 에브리바디, 누구나, 모든 인간, 심판받아야 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인간만 받죠. 근데 짐승도 받아요, 보니까. 짐승도 막 떼죽음 당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피곤한 거예요. 만물이 피곤해진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공력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데요? 상을 받고. 무슨 뜻이에요? 이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충성하고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집중 안 하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목사님 하루에 막 어떤 주일은 7번씩 드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영적 예배에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영적 예배는 내가 가져갈 게 있어요. 아멘. 영적 예배는 지혜요, 지식이에요. 아멘. 세상 것과 바뀔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 할렐루야. 귀중한 시간을 와가지고, 오늘은 더군다나 어떤 날이에요?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내 발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고, 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 즐거워해서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복 주신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일은 복 주신.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살고 왔나? 그때그때 공력을 달아보세요. 안 달아보세요. 심판 때로 말할 것도 없이 아멘. 달아오시지만 지금도 예배 때마다 뭘 들고 왔는지, 사랑을 들고 왔는지, 헌신을 들고 왔는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덩어리만 들고 왔는지, 욕심만 들고 왔다 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도 그 교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하나님, 그때는 동전이 많이 있을 때예요. 동전. 애들은 동전을 헌금으로 많이 드릴 때예요. 그거를 닦아가지고 비누로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더러운 채로 안 드리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요 정말 동전을 막 닦아가지고 오늘 드렸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이뻐하실까 안 오실까요? 그또 집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떡을 하나씩 주고 막 과자 같은 것도 이런 걸 주고 그때는 껌도 주고 이랬어요. 나한 개씩도 없는데, 한 개씩 줘도 저는 먹는 법이 없어요. 꼭 집에 가져와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그리고 언니하거나 누구나 누나 먹거나 이랬어요. 있는 애들은. 애들이, 언니들이, 동생들이 다 같이 여럿이 있으면 안 꺼내, 내가. 싸움 만나니까. 서로 먹으려고. 안 꺼내, 그냥. 안 꺼내고 내 입이나 뒀다 모르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못 먹어서 막다 녹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좋게 말하면 쌓아서 이렇게 공을 잘하는 일을 상급을 만들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죄만 쌓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꼭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들고 가야 될게 뭐,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쌓자. 아멘? 불에 탄다고 하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심판에 심판 때 타지 않을 공력을 타. 쌓자.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알고 보면. 15절에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상 받는 사람인가 하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또 은혜 받은 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뿌듯하면 해들을 받으리니 15절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더 얻대. 크게 크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니라. 아멘. 왜 누구는 목소리가 또 안 들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야 상급이 되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뭐라도 챙겨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공력이 불은 나타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면류관은 상급 없어도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면류관과 상급이 없어도 지옥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구원을 받는데 불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못나고 혼나고 받는 거예요. 주시긴 주시오. 왜?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은 확실하니까.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구원 주시고 심판주라는 건 믿으니까. 아, 네. 그 세 가지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고 했을까요? 응?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아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의에 오르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쌓여진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것을 아멘하고 말씀을 깨달아 아멘해서 영광을 돌릴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이분이 시인인 거예요. 아멘이.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직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아버지. 아멘. 그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어른이 말하는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예배가 상달되겠죠. 또 저는 예배 드릴 때 태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김경영 여러분 저하고 예배 드린 지가 오래됐으니까 아시죠? 태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왜 그래요? 태도가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집중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 쓰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책망도 은혜예요. 아멘. 교훈도 은혜예요. 아멘. 어? 바르게 교육함도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온전함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온전함을 입어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아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예배를 잘 기려주는 것만도 일꾼이에요. 동력자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진정과 진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말씀을 모셨으니까. 근데 말씀이 있다 할 때 이 말씀이 어디다 적용하는지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아멘. 반드시. 그건 성령사에게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 아멘. 지도하시면 성령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시대에 꼭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악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와 악과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이라는 지지,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아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안타깝지만 씻고 와야 받아줘요. 아멘. 회개하고 와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회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멘. 생각이 나든지 안 나든지. 응? 그러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지혜를 줄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들 그리하여. 세상에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머리 쪽에 그런 것만 들어가지고 지혜가 안 들어가. 말씀을 줘도 뭐든지 그러시. 우리 옛날에 성도 중에 누구죠? 그 남강우 형이 누구야? 남정우. 하연이 아빠. 남정우 성도님. 저라서 아주 막 1등 신자였잖아요. 오랫동안. 나 무슨 말씀을 하면 우리는 헌금한다 그러면 보시한다. 불교식으로 생각하고 다시 꺼내 쓰는 거야. 거기다 갖다 담궜다가 또 꺼내다 쓰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근데 거기 거룩함이 있겠어요? 집이 그쪽 집으로 아직까지 안 지져.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더럽히지 않은 건 뭐예요? 더럽히지 않을 수 없어. 그럼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야. 즉시 닦아버리고 그냥 아멘. 아버지 잘못했죠. 내가 이거 금방 순간도 또 마귀한테 속았어요. 예수 이름을 외한다. 나를 속임지는 원수야 떠나가라 막 이랬어. 아멘. 그랬는데도 어쩐지 찝찝해. 이거 갖고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물을 드리면서 애교를 떨거나 아니면 따로 기도 시간을 내가지고 또 따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몇 곡 부르거나 아니면 성경을 한 장 읽거나 예물을 그게 예물이야. 그러면 하나님 법에 애교를 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누구 속이 시원해요? 남의 속 시원한 건 모르고 내 속이 시원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믿음의 행위를 어땠다? 받으셨다 하는. 그러니까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오잖아요. 여러분 부디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고 성전 더럽힘을 당해서 멸함을 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지에는 하나님께 어리석지만 하나님이시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지혜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걸로서 인성 그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네 꾀에 빠졌는지 알아라고 알려줄 때 왜? 우린 진리를 갖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갖고 썩어질 것 같고 하고 불탈 것 같고 하고 불 안 탈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아마 6장 7절인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도 한 지가 오래됐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응?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같은다면 차라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것도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는 하나님이 빠지게 안 되겠어. 잘난 척하면.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 20절에 보면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무리 잘난 척해도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헛거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원리를 알고 결과를 다 알아요. 시작과 끝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이에요. 또 우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 가지고 깨구리 오줌 연구하느라 평생 바치고 박사 되면 뭐해. 그거 하나 봐. 꼭 깨구리 오줌 연구하느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 순수하게 그것만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의 지혜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학적이고 뭐 별거 안 배워도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 주시잖아요. 아르고 주신다니까. 아멘. 정답을. 아멘. 뭘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잘 모르면 어디가 전문가 목사님의 말씀 많이 한 분 가서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연구한 거 받으면 아멘. 확 풀려버리잖아요. 아멘. 응?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을 시켜주시다 보니까 솔직히 평신도 상담은 별로 없어요. 거의는 뭐 성교사님들, 뭐 목사님들, 뭐 이렇게 개척을 앞두고 있는 뭐 전사 강사 이런 분들이죠. 거의는요. 같은 줄이면서도 그래도 선배로 생각하고 또 목회 경력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제가 뭐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대요. 복되도다 신복들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 있는 목사님이나 지혜 있는 종들과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복된 일이에요. 아, 네. 저는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는 스승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상담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친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하지만 학문으로 배우는 거 배우지만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주께서 기름 부음 주시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 정확해. 알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정확한 말씀으로 정말로 공력이 불타지 않을 이런 창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래. 사람에게 뭘 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거야. 만물이 다 네 거. 여기 날라다니는 파리도 모기도 다 네 손에 죽이고 살려고 한다 이거야. 그만큼 우리 누가 됐어?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건지 자녀가 되는 건지 아버지가
우리가 철없을 때는 기쁜 말을 안 하지만 조금 영적으로 철이 들면 기쁜 말도 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자식들하고 해요, 안 해요? 그럼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믿음이 깊어지니까 벗이라고 했어요. 벗하고는 뭐든지 비밀 없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그런 경험들이, 그런 체험들이,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뭐가 쌓여있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곁으로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벌로나 개베나 세계나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사망이나 지금과 장래는 다 우리 거야. 사망도 우리 거. 모든 것도 우리 거. 아벌로, 개바, 세계, 이게 뭐예요? 지식이 있는 아볼로나, 아볼로 지식 있고, 바울 성교자라고, 개바 승질 불같아도 능력 있잖아요. 온 세계가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지금 있는 거나 앞으로 있는 거 다 우리 거.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공유하니까. 지금은 온전하지 못해서 다 공유를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는 다 공유가 되는 거, 다 드러나야 되니까.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요. 영광이기 때문에 해달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수준이 돼야 우리가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죠? 응? 제대로 된 말씀을 먹고 깊이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못 깨달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서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다. 아멘. 할렐루야. 내 백성과 내 소유된 것으로 산다면 반드시 너희는 불에 타지 않을 공력을 쌓을 수 있는 길과 지혜를 얻을 것이다. 아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랬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모든 공유가 일어난단 말이야. 아멘. 공유가 일어나는 우리는 장래거나 지금거나 지나간거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란 얘기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것도 공유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의 터위에. 아멘. 진리의 말씀의 터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멘. 내 믿음의 집은 누가 재료를 올려보내요? 내가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 집 짓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기도로도 아멘. 인색하지 말고. 아멘. 말씀 읽는 것도 인색하지 말고. 아멘. 제가 우리 유기창 성도를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중에, 머리 좋죠, 사람 진실하죠, 착하죠, 정직하죠. 남의 해꼬지라는 거 일단 안 해요. 남의 숭도 안 봐요. 내가 지나가다가 남의 숭 보면 막 나보고 뭐라 그래. 일단 그런 정도예요. 응? 근데 인간적으로 사는 꿰따가리가 하나도 없어. 순수하긴 한데. 그러니까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못 누려. 내가 보면. 응? 그렇지, 그러한 순수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나 귀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취해서, 영어 선생님이잖아. 영어는 또, 영어 성경은 굉장히 우리 한국어 성경하고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비밀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영어로 성경 읽으면 줄줄줄줄 하고, 그 정도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거 왔다 갔다 또 이 세상에서 멋있는 데서 쓰시잖아. 세상에 가서 쓸데없는 건 내 꿈 하나 이루고 싶어도 그걸 정신 쓰고 돈 쓰고 시간 쓰느라고 하나님께 막 흘려보내.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했죠. 지금 60대잖아요. 60대도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20년 전개했다 해도 45세라고 치고, 지금보다도 하면 될까 안 될까? 목사님도 하잖아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보다 내가 한 15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잖아요. 여러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공력이 불타지 않을 걸 쌓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아멘. 이것을 회방하는 권세들은 나타난 예수 이름의 영혼을 묶음을 놓고 각산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 그리고 다시 주장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 지어다. 아멘. 크게 아멘하세요. 아멘. 왜냐? 제가 기도방에다 기도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글은 읽어요. 우리가 뭐 하는지 알죠. 그런데 마귀는 말로 한 걸 갖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쓸 때도 꼭 말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마귀는 지졸로 도망가. 얘가 뭔 소리하는지 알아들으니까. 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손잡은 사단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내쫓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손잡고 조금만 지가 혼나지.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귀신 쫓고 사단 쫓고 할 때 확실하게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추가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짧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터가 있어야 돼. 말씀의 터. 아멘. 그 다음에 짓는 모든 재료들도 뭐예요? 말씀의 재료들이 주신 것도 우리 행함으로 재료를 드려야 돼. 행함으로. 아멘. 말씀은 진리야. 그 다음에 행함은 뭐예요? 살았고 죽었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행함이 있을 거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터,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가 뭐냐? 터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재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올려주는 모든 거. 할렐루야? 그럼 누가 집져요? 성령님이 집져요. 우리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건축자, 목수. 그럼 지금 천국에서는 뭐 하셔요? 목수. 예,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있잖아요. 아멘. 뭐 우리가 올려주는 대로 재료를 집치고 있는데, 아멘. 천국에 자기 집을 짓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집을 어떻게 짓까요? 잘 지려고 애쓰죠. 아멘. 세상 안 보고. 그건 영원한 아멘. 집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집만 짓고, 세상 집은 아무것도 못 가. 여기다 금은 모아 쳐발라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러분. 아멘. 영혼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있다. 정말로 아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섬겨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항상 화평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여기서 마치고.